뉴욕 증시에서는 어닝 시즌이 열기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요. 메타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놀라운 주가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메타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수요일장은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요일장 3대 주요 지수 마감 상황 부터 함께 보실까요? 쉬어가는 하루가 역력했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 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0.1% 그리고 0.02% 정말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던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CNBC의 헤드라인은 기업 실적 기대감을 고금리 우려가 눌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년물 국채금리가 4.5%에서 4.6%대로 다시 올라가자 시장을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는 1분기 GDP가 또 26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나오는 만큼 이렇게 시장이 한숨 쉬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수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장중 등락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3대 주요 지수 동일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죠.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내렸어도 바로 다시 오르고 오른 만큼 또 반납하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초록, 빨강 모두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M7이라고, Magnificent 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또 거대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 7가지를 저희가 Magnificent 7, 줄여서 M7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죠. 0.3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총 2위에 올라와 있는 애플, 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M7 중 약한 모습 보였지만 이날은 1.27%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알파벳이 0.74%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 이날 주당 $800 선이 또다시 깨졌는데요. 그러면서 시총도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살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같은 경우 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영국 당국으로부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오른 섹터 그리고 내린 섹터 5대 5 비중을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초록불이 많은, 초록색이 많은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 섹터 하면 컨슈머 디펜스, 필수 소비재 섹터가 되겠는데요. 최근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특징주 메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주가 한번 보실까요? 정규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0.52%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이 27% 상승을 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모두 비용 절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정규 거래에서는 관망세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11%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실적을 발표했던 보잉이 되겠는데요.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보잉인데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던 소식에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잉 종가 기준으로 2.87%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지도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테슬라 강한 상승세, 무려 두 자릿수 12%의 급등세를 연출해냈는데요. 이 저가형 전기차 계획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덕분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완구업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완구업체 마텔이 되겠습니다. 2.4%가량 올랐는데요.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영화 바비 기억하시죠? 이 바비 인형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마텔인데요. 그 영화 바비의 효과를 톡톡 보면서 성장률 크게 올랐었는데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 하반기는 좀 성장률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완구 업체 하스브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1%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온라인 보드게임 영역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2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인데요.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텐데 기관마다 현재 전망치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GDP 나우에 따르면 2.7%가량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간값은 2%입니다. 과연 1분기 GDP 예비치가 2%에 부합하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시장은 지금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리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경제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굿뉴스가 뱃뉴스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청계 우리 시장에 1분기 GDP의 영향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은 다시 좀 욕심을 슬금슬금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3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던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40포인트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Fear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뉴트럴 중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발을 드릴까 뺄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지역 혼란이 해소되면서 원유 수송이 원활해지고 또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자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82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사라지면서 유가가 5에서 $10 정도 향후 몇 개월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금값도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의 전략가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re's a reason I think that we saw the decline in the market and driven by the tech stocks. And until we see, you know, everybody reporting earnings, perhaps. And get a better view one way or the other, you know, we could continue to have this kind of bouncing up and down. I feel like we're just kind of up in the air waiting for these earnings reports to see who's right.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be very focused on earnings probably for the next 2 weeks. It's hard to say whether they're going to send stocks back up. It really depends on how, you know, what numbers are reported. Are we seeing, you know, continued resilience to inflation? On the other hand, are we seeing, you know, higher costs, higher input costs, and therefore shrinking profit margins? So we, at this point today, we don't really know how that's going to fall out just yet. But I think for the next 2 weeks, we're going to see some concentration on earnings and maybe, you know, stepping back a little bit from what's the Fed going to do? You know, will they or won't they? But I think once we get through, we have, you know, some clarity on earnings, what the full quarter is going to end up looking like. I think the market is going to turn back to
what the Fed might do, what some of, you know, what's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world, you know, with the two wars going on and so on. And then I think, you know, as we move out maybe a couple of months, we're going to start to, the election is going to really start to weigh heavily on investor expectations.